다음 사건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집 한 채가 통째로 옮겨간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자, 비켜주세요 하고 잡혀서 나가는데 안전요원들이 구경꾼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뒤에 오는 거 보세요. 그 어디한 2층 집이 트레일러에 통째로 실려서 골목길을 이동합니다. 뭐 나무가 걸리면 저렇게 나무 가지를 일일이 제거해 가면서 조심조심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기한 풍경에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2층짜리 집이에요. 저게 통째로 옮겨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것이 이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통째로 옮겨지는 주택의 이사 현장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 주택이 139년이 되었습니다. 139년짜리. 그러니까 1880년대에 이제 세워졌는데 집 주인이 저 대지를 팔았기 때문에 저 주택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사. 네, 그런데 그 집 주인과 그 도시개발업자들이 저 주택의 보존 가치가 상당하다.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해서 저렇게 이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4억 4천만 원이나 들이면서까지 통째로 주택에 이사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사 비용만 4억 원대, 4억 4천만 원. 야, 이사 비용이 웬만한 집 한 채 값 요즘엔 안 됩니다만 서울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4억이 넘습니다. 이사 시간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저게 어디 멀리 간 게 아니고요. 1km 갔어요. 와. 1km 가는데 무슨 4억 4천만 원에 드나? 그러게요. 1km인데. 첫 번째, 저 집이 보통 큽니까? 160평 정도 규모예요. 와. 저 집을 들어서 옮기는 거니까 저걸 들 수 있는 최신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니까 일단 비용이 많이 들었고 1km 거리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4시간이 걸렸습니다. 4시간.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가로수 자르고. 그렇죠. 가로수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약간 내리막길. 내리막 경사도 약간 있었어요? 내리막길 갈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긴장을 하고 저걸 지켜봤다고 하는데 저거 이 도시의 허가까지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진귀한 장면이라는 생각보다는 아 저렇게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 도시 전체가 저 집을 옮기는데 애쓰는구나라는 것에 사실 저는 오히려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모두가 나섰다는 점입니다.